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컴퓨터를 꺼도 이제 카톡이 날라오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일단 로그인을 해서 그리고 카드 등록을 하면은 이제 1년 동안 네이버 서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이제 과도한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은 서비스에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서 이용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제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서버 생성하기 누른 다음에 그리고 OS 전이 상태에서 마이크로만 바꿔서 진행했거든요. 왜냐면은 스탠다드로 진행을 하면은 일반 서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그리고 맨 아래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버 설정을 하고 인증키 설정을 하는데 인증키 설정은 따로 생성 및 저장을 해두시는 게 이제 다음에 서버를 이용할 때 로그인의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 주세요. 저장하셔야 됩니다. 쭉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서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서버 만들어진 다음에 퍼블릭 IP를 이제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ACG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나 저희 서버에 접속을 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걸 제한하는 일종의 보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설정을 마쳤으면은 여기 서버에 들어가서 서버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하시고 잠깐 기다리면은 이렇게 뜨는데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 누르고 인증키 설정을 해가지고 인증키 한걸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누르면은 인증키에 대한 비밀번호가 뜹니다. 이 비밀번호를 이제 메모장이나 다른 데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여기 들어가서 포워딩 정보 복사한 다음에 접속용 공인 IP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접속하고 포트 번호도 이제 1024부터 65539인가? 거기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원하시는 포트 번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버튼을 누르면은 접속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비밀번호 루트 그리고 인증키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건데 일단 sudo apt 이걸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sudo apt sudo apt install python 3-pip 이걸 이제 엔터를 누르면은 프로그램 쭉 다운받다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get-pip.py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을 겁니다. 이 ls가 뭐냐면은 지금 제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파일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mkdir 폴더 이름을 치면은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 크롤링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cd 그리고 파일 폴더 이름을 치면은 탭을 누르면 이제 첫 글자 보고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제 cd라는 게 뭐냐면 이 폴더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vi 하고 여기 있는
폴더명 요거를 똑같이 따라 쓰겠습니다. 테스트 1.py. 이게 VI가 뭐냐면은 일종의 쉽게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은 내가 코딩을 할수 있는 여기 .py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코딩 창을 하나 띄워 코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이제 VI로 연결이 된다. 이걸 치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복사랑 붙여넣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측 마우스 우측키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전에 그 I 일단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나면 이제 관리 단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단계인 겁니다. 중이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관리 단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수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I를 눌러서 수정 단계에 들어가고 인서트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쭉 지운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럼 ESC 누르고 Shift 세미콜론 WQ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저장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1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2도 똑같이 테스트 2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아, 인서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일로 와가지고 코드를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 다시 접근을 해서 인서트 모드로 바꾸고 다 지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붙여넣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ESC 버튼 세미콜 Shift 세미콜론 WQ 그리고 나서 파이썬 3 테스트 1.py 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쭉 연락이 올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 29분인데 29분에 회차 종료 알림이 떴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파이썬 3. 테스트 파이썬 3 테스트 1.py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계속 게시물에 업데이트 최신 업데이트 유무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회차 종료 메시지가 계속 올 겁니다. 이 회차 종료 메시지가 계속 옴으로 인해서 아,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게시물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